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제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1500년부터 시작한 날이었어요. 1500년부터 1900년. 실질적으로 1881년 RD가 나오면서부터 배교로 들어간, 그래서 1900년하고 그, 1800년 말, 이제 1800년에 또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900년 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 그랬죠? 에, 필라델피아 뜻은 브라더리 러브예요. 브라더리에서 형제 사랑. 그래서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1500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4대교회 때 그 많은 형제단들이 쭉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4대교회 때 그 유명한 위클리프니, 존 후슨이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1500년에 들어와서 가장 그 종교계에게 그 핵심이었던 루터가 나오죠. 마틴 루터.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의 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빌리버들 형제단들 쭉 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지만 그 캐톨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쭉 나오고. 이제 지금 캐톨릭은 다 썩었죠. 여러분 지금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자기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시대고 지금 중세 암흑시대처럼 캐토릭 딱 잡고 밖에 나가면 숙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캐토릭을 잡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 문화에서 사는 거예요. 바이브 빌리버 문화 아닌 사람들은 다 거기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혁을 하니까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해요. 마틴 루터도 급진적이었죠. 그거보다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 그 밑에서 더 나온 거예요. 마틴 루터까지도 허락하지 않은 그런 급진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주 헤이탄도 캐토릭.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의 편지 하나.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일들을 말씀하시라. 열쇠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줘가지고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를 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열쇠라는 것은 닫힌 문을 여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서 다윗의 열쇠, 그럼 앞으로 교리적으로는 대할라테 그 킹덤 오브 헤븐, 그 왕국 복음의 열쇠를 말하겠죠. 그러나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우리 지금 일곱 교회 시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주님께서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닫히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1500년부터 1800년까지. 그렇다 그래서 그 문이 안 닫혔다 그래가지고 박해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문을 닫지 못했어요. 마귀가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이 열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사도 바울도 그 문에 대해서 얘기한다. 열쇠, 고린도 전서 16장 9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할 때 그 복음의 문이 열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오픈도. 고린도 전서 16장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도 많기 때문에.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문이 뭐예요? 그 복음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계속 머무른다 이게.
8절에 보면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대적하는 자들도 있다. 이게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 오픈문이라 그래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쉽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교회 시대에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장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평안하지 못하여 했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다. 그 문, 복음의 문.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특별하게 그 문을 그 열쇠로 오픈해 주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교회가 아니라 열린 교회를 둔 게 아니라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래서 열린 교회는 지금 닫힌 문이 된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얘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봐요. 그 사람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힘이 적다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힘이 많다 파워가 있다 뭐. 자기의 힘이지 자기의 파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에 주님 것은 약한 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되는 그래서 약한 곳에서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조금 자기의 플래시 육신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10년, 20년, 30년 뒤에 부러져 버려요. 그러나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갈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퍼펙트 완전한 능력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그게 키라고 해요. 나의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 소수의 바이블 빌리언들만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2000년 쭉 왔죠. 1500년까지 물론 그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전통원문을 가지고 킹제임 성경으로 번역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성경이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 특히 마틴 루터 독일 사람들이 루터 성경으로 그것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 스페인 그런 데서 자기네 나라 언어로 전통 원문에서 번역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1500년 후로 1500년 때 1900년 사이에 그런 성경들이 나오고 전파된 것이에요. 그것을 마귀가 질투하기 때문에 1881년부터 이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속은 거라. 한국교회는 지금도 그 마귀가 속인 캐톨릭 성경을 가지고 지금 사역한다고 전신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마귀 성경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암만 인간적으로 뛰어났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인간적인 지혜의 능력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 느리기 교회 숫자 느리기 그러니까 교회 건물 제일 큰 거 짓기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네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라오디케 교회 보면은 정확하게 그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영적으로 비참한 것을.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교회들처럼 그렇게 숫자 놀이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지킨 걸 가지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특히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나오게 하고 그 나라가 전 세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도 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인간의 능력으로 본다. 아, 영국이 위대한 나라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때 주시고 영어로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그 전통 원문,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바른 성경이야. 우리 한국에도 나왔잖아요. 그쵸?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인 게 문제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전쟁, 1차 세계 전쟁,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세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룩하시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3차 세계 전쟁이 오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려고 그랬는데, 다 하나예요. 이 성경을 완성시키려면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모든 것을 맞춰서 완성시키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의 모든 운명이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인간의 역사가 맞춰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연극 그 쓰는 그 작자가 한 거 그대로 그 연극 배우들이 그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성경과 그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칫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거를 작품을 하나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배우다 그런 식으로 설교한 자들도 있단 말이야. 한심하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주권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말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지 못한 독재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독재자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에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서 완벽하게 인간과 사탄이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벌써 그것을 다 이 한 권에 다 쓰신 거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이 연극을 만들 때 연극 배우가 연극 그 작자가 한 대로 그대로 해요. 웃을 때도 많이 웃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웃고 그럴 수도 있고 슬플 때도 영국 작자가 원하는 거 완벽하게 100% 수고할 수 있는 배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여기는 인간들이 아무리 사탄이 마귀가 아무리 천사들이 지네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100% 그런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독재자처럼 이렇게 딱 컨트롤해가지고 억지로 그와 맺혀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것처럼 그런 식의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할 때 보면 굉장히 뭐 하나님 위대한 것처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습다고. 그런 하나님?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갖고 노는 하나님? 그게 뭐가 위대? 여러분 로봇 만들어가고 인간이 조작하고 그런 인간이 뭐가 위대?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이 위대하지. 이 사람들은 IQ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칼빈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어거스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역사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벌써 다 미리 아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영국에 파워를 준 거죠. 세계 1차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1차 전쟁을 통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2500년 동안 나라를 뺏긴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여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줘놓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조율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100% 있는 걸 성취시키는 그 방법이에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2차 전쟁은 뭐예요? 그 땅을 만들어놨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틀러 써가지고 그냥 6밀리언 죽여버리니까 아이고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2차 전쟁이에요. 간단하다고 하나님께서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환란하고 재림하고 인간 다 싹쓸이하겠다 안 하겠어요? 이제 한다고
그래서 왕국 설립하시고 모든 거 다 그대로 하는 거. 인간들 안 믿는다고 지금 강의대로 믿는 사람들 암만 지저대도 믿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래.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배운 배울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뺏누리가 없구나. 알짜롭구나. 말을 말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토시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면 어때? 이 성경 안에 있는 단어, 있는 그대로 믿고, 이거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그랬다. 징계하신다고. 징계한다 그랬다. 안 하겠어요? 직습일년을 죽여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밖에 할 수 없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징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구원받고서 멋대로 살면 징계 안 할 것 같아요? 징계 안 받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지킨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약 교회 시대에는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잘못 알아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뭐 속을 수도 있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여간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고 부인하라고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도 약해가지고 부인할 수 있어요. 비겁하게. 그쵸? 교회 시대에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란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부인하는. 주님께서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창피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캐톨릭에서 그렇게 억압을 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프리칭했어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 그 캐톨릭에서 나온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 그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노래 부르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마틴 루터 작품이에요. 1529년 작품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셨는데 마틴 루터, 많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아시죠? 잠깐 그 닥터라고만 주석서를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광부의 아들로 82페이지예요. 1483년에 태어났다. 그는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으며 광부였다. 소년 시절에 그는 거리에서 성가를 불렀고 후에 수도승이 되었다. 그는 에르프르트 대학에 법률을 공부하러 갔다가 그곳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다. 루터가 로마에 갔을 때 그는 거기서 난잡한 인들을 본다. 1512년에 그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스타우피츠를 이어 신학 교수가 되며 1546년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다. 그는 면제 판매에 항의하여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못박는다. 이 반박문을 인쇄한 사본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으며 심지어는 루터 자신의 반박문 사본을 로마에 보내기에 이른다. 뒤이어서 그는 보름스 의회 1512년의 신부들, 교황들, 주교들로 구성된 범죄단 앞에서 힐문당하고 여기서 그는 성경을 거부하는 전 로마 카톨릭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정직한 것도 아니기에 나는 어떠한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제가 서 있나이다 라고 했다. 그 다음에 그 루터를 통해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나와요. 이 리스너의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루터는 지도력을 갈망하는 세대에게 인기 있는 역동적인 지도자였다. 그는 찬송하고 작곡도 할 수 있었으며 위대한 설교자였고 독일어와 라틴어로 설교할 수 있었다. 마틴 루터의 성경 번역은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에 미친 영향처럼 독일어에 기념비적인 공헌을 했다. 마틴 루터는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 대신에 지옥의 천하, 사악한 지옥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거짓 목사도 거짓 목사라 그러고 사탄의 목사라 그러면 매일 이런다고. 그 당시에 교황한테, 그 당시에 교황이 한마디 하면 나는 새도 떨어지는 그 시대에 그렇다. 지금은 이건 크리스찬들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없어. 창피하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은 이 성현으로 믿는 목회자들을 따라와야 돼. 아, 저 목사는 뭐, 설교를 저렇게 하고, 말을 저렇게. 닥터 로컴이 제일 많이 욕먹는 게 그거라고. 말투가 거칠고, 어쩌고저쩌고.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 거짓 목사들이 빠다치를 해놨기 때문에, 꿀치를 해놨기 때문에, 입에다가. 그 당시에 설교자,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브레인워시 된 게 그동안에, 100년 동안, 거짓 교회 목사들한테. 그래서 그게 진짜 목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 교황한테 사악한 지옥의 아버지 에? 헬리시 파더 지옥의 전하 응? 그런 식으로 지옥의 왕이라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난리 들려요. 제가 신문에 한국일보인가 그때 에? 마귀의 교리를 하는 교황 뭐 이래가지고 뭐 난리다 그랬지. 전하고 막 캐토릭에서 웃긴다고 웃겨. 마틴 루터의 추종자들이 그의 뒤를 이었는데 루터보다 더 좀 더 급진적이었던 찌빙글리라는 사람 많이 이름 들었죠. 그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또 마틴 루터도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에서 과격적이었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거에 비하면 또 베이비야.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 나타난 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지혜로 그 열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오죠. 하여간에 문제는 그 가톨릭을 부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을 했다 이거죠. 호프만, 민정화, 다른 급진주의자들이 나가서 수도원들을 불태우고 소수의 신부들과 수도승들을 죽였으며 그렇죠? 우리 바이블리버들은 성경적으로 실제로 이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 여러분들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교황 죽이고 그 신부들 다 죽이고 지금 가톨릭 교회 가지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몇몇 수녀들을 붙잡아 그들의 옷을 찢고 양초들을 태우며 묵주들을 깨뜨렸다. 마틴 루터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이 잣대가 돼야 돼요. 성경이 잣대가 안 될 경우에는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빗나갈 수가 있는. 그래서 2000년 동안 역사를 보면 꼭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계속 인간이 하기 때문에 변한다고. 조금 새롭게 하다가 또 커지면 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순수한 사람 뽑아내고 또 커지면 변하고 순수한 뼈는 변하고 그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지금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 중에 닥터 라크만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소수라. 거기서도 이제 이게 커지잖아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여기서도 이제 변질돼가지고 나온 사람도 나온다. 그래서 또 소수, 또 소수.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말할 때 바이오 빌리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닥터 라크만이 바이오 빌리버라는 것을 만들었다. 바이오 빌리버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에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마지막에. 근데 거기서 닥터 라크만한테 6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네. 거기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배교로 들어간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찌빙글리는 1484년에서 1531년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역에서 종교계획의 일부를 담당했다.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칼빈하고 존 낙스 스코틀랜드에서 위대한 존 낙스도 나오죠. 그 다음에 파렐이라는 위대한 설교자 그 다음에 버나디노 버나디노는 개종한 로마 캐톨릭 신자로서 복음을 전파했다. 메노 시몬스, 메노파 교도. 그죠? 메노 시몬스 많이 나오죠? 메노나이트, 여러분이 메노나이트 있죠? MEC 뭐 이런 건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식으로 가다가 결국 메노파들도 지금 순수한 은혜 복음을 전파하느냐?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MEC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누가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쳐준 사람들이 변질시킬 수 있고 또 변질되고 변질되고 그냥 왕창하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칼보리 채플 그 했던
그 누구예요? 칼빈 체플 창시한 그 친구는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 조금 자기가 그 은사 그 성경에 나오는 걸 잘못 알아가지고 그거를 히피족들한테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칼버리 체플을 하는데 그 밑에서 배운 애들이 히피족들이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 하베스트니 그레그 롤이니 이런 애들 만들어낸 거 걔네들 지금 멘탈 기타 가지고 옛날에 지네가 육신적으로 하던 거 그대로 한다. 그래놓고 하나의 복음 전파한다고 사람들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쓴 거예요. 그 자를.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칼빈 체플도 복음 전한다. 그, 마귀는, 그래? 복음 전하게 해놓고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보내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영향받아가지고, 오히려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 소수만 빼놓고 전 세계가 딴 따라 무드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딴 따라 무드로 가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장하고 딴 따라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 완전히 세상 교회로. 이건 교회도 아니야. 세상의 클럽이지. 나이트 클럽이지. 근데 그 자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성경을 제일 먼저 조금 변질시킨, 잘못한 규율까지 나온 그런 칼빈 체플에 만든 이런 자들한테 나온 거. 지금 아주 칼빈 체플 엉망진창인데 말할 거라고. 그래서 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킬 때 정말 하시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닥터락만 갖고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성공을 위해 가지고 얼마든지 교묘하게 사용해 가지고 큰 교회 만들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경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닥터락만 60년 동안 절대로 타협하는 성경이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명성과 자기 교회의 저 성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타났고만 거를 교리적으로 다 안다 하더라도 삐딱하게 삐딱선을 탄다고 이제 그다음에 배교 길로 가는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웨슬리가 나오죠. 그 웨슬리는 독일인 피러 빌더한테 나오는데 빌더 그 사람은 이제 모라비안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진젠돌프가 나오죠. 독일인 공안을 세우고 모라비안 교도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인디아, 중국, 일본 등지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나오고 요한 웨슬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국은 사회적인 격변을 맞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제일 친한 친구 조지 위필드 나오죠? 그 미국에 와가지고 조지 위필드가 그 동부에서 굉장히 그런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게 이제 조나탄 에드워드까지 오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동부에서 그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조지 위필드와 요한 웨슬리는 그 안에 뛰어들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국은 진정되었다. 사회적인 격벌을 맞았는데 그 당시에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까지 기도하고 나이 70에도 한 번 설교하면 3시간 동안 설교했다. 닥터 락만 이제 그 90일 올해 91세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나온 데가 영국 성공회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비난했대. 너무 형식적이고 캐톨릭 교회와 많이 닮았다. 지금 캐톨릭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아니, 감리교회에서 하는, 요한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캐톨릭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지금 태어나, 다시 나타나면 아직 기절을 할 거예요, 기절을. 그 다음에 많은 박해와 저격당할 위험에 처하고 협박받았다. 그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두 사람 모두 원숙한 노년까지 살아서 죽는 날까지 설교했다. 위필드는 3시간이나 길게 여러 번 설교했고 때로는 목청이 터질 때까지 설교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조지 필드에게 이 피트 뒤에 서 있는 한 사내가 총을 겨누면서 이딱 지지 않으면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빅필드는 계속 설교했고 그는 10분 정도 주변에서 서성거리더니 총을 그의 코에다 대고 그 다음에는 귀에다 대고 눈에 댔다가 위장을 겨냥하고 말하기를 이 망할 자식 머리통을 날려주마 라고 했다. 마침내 이 사내가 빅필드 10피트 정도에 멈춰서서 위필드 뒤 10피트 정도에 멈춰서서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이 폭발해서 오히려 그의 손이 날아갔고 위필드는 혀수 뒷부분이 찢어지는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막아주신 문을 열어주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 이제 그 형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에라 베프티스트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그 1500년부터 1900년에 열린문화 대표로 위대한 기간이었는데 라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아메리카에 와서 인디안에게 선교하는 침례교 선교사가 됐다. 라저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당연하듯 아메리카를 소화기에 넣으려고 애쓰는 것을 알았기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종교 개혁가들하고 그 침례교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실질적으로 캐톨릭을 대항하고 성공회를 대항해가지고 나왔지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나라를 국가 종교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뭐예요? 정치와 종교와 분리라고. 그죠?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그래가지고 침례교도들이 오히려 그 청교도들한테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캐톨릭에 대한 것을 했지만은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후세들은 다시 돌아가는 경우. 보세요. 루터교 보세요. 감리교 보세요. 장로교 보세요.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 거의 비슷해. 가운 입고 뭐하고. 뭐 별로 죽여. 오직 이런 바이오 빌리버들이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나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니고 쟤네들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분별해가지고 다시 나오고 분별해가지고 다시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 라조 윌리아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침례교 대표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남침례 북침례가 갈리고 노예 문제로 그 다음에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가 배교하니까 1900년에 하나님께서 또 그 독립침례교회를 만드신 거죠.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그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들이 잘 나오다가 1950년에 60년에 와가지고 킹제임 성경을 버린다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NASB가 더 낫다 이래요. 닥터 마크만이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단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닥터 마크만이 6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바이오빌리오 중에서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 즉 닥터 락커만이 성경대로 가르쳤어요. 그 성경대로 가르친 것을 배운 거 그대로 따라 나가네. 그 뒤에 나오는 뒷타자들이 변개된 것, 그 다음에 변질된 것 이런 것들 자기 교회 성장하면서 같이 나올 거라. 그럼 여러분들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얼마 안 됐지만 이 미국교회 닥터로마크만 60년 동안 배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 뭐 목사 100명 모아놔도 한 사람 거기 성도 하나가 그 많은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거기서 3년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3년 있는데 지식이 그만큼 느는 건데 네, 물론 여기서도 배웠지만 거기 60년 동안 있었던 사람 생각들 해보세요. 그냥 네, 그 거기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지식들이. 굉장하죠. 굉장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서 늘 진리를 킵하지 않고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게 그 교회에 대한 성장을 외친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리설교도 뭐 하면 안 된다, 교회 부흥이 지장이 있다, 이런다. 그 제자 중에서도 뛰어난 제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부흥강사들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알고는 지내지만 깊은 교제를 제가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을 알아요. 특히 진화가 책을
라쿠마니즘 그 책을, 디펜스 책을 내놓은 다음부터 완전히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쪽으로 쓰든가 바른 거 계속 가는 사람 아니면 저쪽으로 쓰든가 둘로 이제 갈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한 중에서도 저쪽으로 양다리 걸친 애들은 저한테 연락 안 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서포를 안 한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간 사람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교제 끊은 애들이 있다. 왜 그까? 우리가 교제 끊을 필요도 없어. 지네들이 교제 끊어. 어, 저 라쿠만 책을 쓰고, 그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면 라쿠만 사진 있고, 라쿠만이 얘기하고. 지네들이 피해. 왜? 다른 데 가서 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옛날에 설교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 우리가 안 부른다고 다시. 제가 안 부른 사람들 중에 그 이유가 있다고요. 삐딱하게 가는 사람들은 저를 안 부르고요. 그 길만이 여러분이 필요한 교회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있죠? 누구 따라갈 필요 뭐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만이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 1700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비가 나오고 윌리엄 캐리가 인디아라고 하고 브레이너스가 인디아나에 가고 그 인디아는 여기 인디아 아메리카 윌리엄 캐리는 인디아 지금 인도 그 다음에 저스니 버마에 갔고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하죠. 캐리도 그렇고 저스니도 그렇고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허슨 테일러에 대해서 얘기했죠. 중국에 가죠. 그 다음에 탈마지가 나오죠. 박스터가 나오죠. 페이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감리교 설교자 제가 피로 카드라이 얘기했죠. 총으로, 총 가져가면서 카우보이식으로 복음 전파하고 강도한테, 강도가 돈 돌려가니까 총으로 다시 구원 한번 죽인다. 하여간 캐릭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리 브레이 그 사람은 한 발짝 뛸 때마다 Glory God 그런 사람 지나가 지나 패스터가 설교 한번 하고 지금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놨죠. 그 다음에 찰스 핀이 나오죠. 스펄전 나오죠. 디엘 무디 나오죠. 이게 마지막에 가는 거 이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무디 다음부터 문제들이 생겨요. 무디 다음에 그 유명한 토레이가 나오는데 토레이가 그 바이올라 여기 한 친구인데 그 다음에 풀러하고 둘이서 그 토레이 이렇게 하다가 걔네들부터 이제 살살 맛이 가는 거예요. 사실 많은 일들 했지만 특히 토레이보다 더 한 게 이 풀러가 자기가 그 라디오 방송을 유명하게 했죠. 그 다음에 풀러 대학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결국에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크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훌로 피로 와가는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지금 수북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발이 쭉쭉 늘어난다고 하고 사도의 계승이 나가고 지가 안수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왜 교회 시스토리가 중요한 줄 알아요? 어떻게 변질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바이올라 대학 가는 애들이 우리 플러튼에서 거리 설계하면 제일 와가지고 욕지거리 하는 애들이 걔네들이요. 그게 누가 토레이하고 그 플러에 그 둘이서 하는 거 했다고 무디 조순으로 타다 왼팔 오른팔이었죠. 무디 토레이는 스프린트던 스쿨에서 가르치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 샘 존스 조지 뮬러 그 다음에 모다카이 햄 빌리 그레이엄이 모다카이 햄 영향으로 구원받았죠. 그런 사람들이 그 1800년 말, 1900년 초에 결별을 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오다가 맨 마지막에 그 끝낸 사람이 이제 빌리 선데이라고. 빌리 선데이. 그와 동시에 밥 존 시니어 나오고 그다음에 침례교에서 프랭크, 제이 프랭크 노리스 그 사람이 침례교의 영향, 인디펜 독립 침례교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박준 시니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요. 닥터 라크만이 간증해서 자기가 가리키는 많은 것들의 퍼센트의
밥 존 시니어, 그 다음에 샘 존스, 그 다음에 탈마지. 이 세 사람 것을 가장 많이 저희가 영향받고 많이 인용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프랭크 노리스한테 그 인디펜던 맵스에 대한 것. 이런 네 사람. 뭐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주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클랜스 라킨스, 세대적 진리. 그 다음에 스코필드.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끝나는 게 슬슬. 그래가지고 지금 스코필드, 클랜스 라킨스, 그 다음에 제 프랭크 노리스, 그 다음에 침례교 이렇게 올 때, 누구예요? 스코필드는 침례교가 아니죠. 그냥 브레드런 거기서 있지만 그 프랭크 노리스나 그 다음에 그 전에 크랜스 라킨스. 크랜스 라킨스는 다른 교단이었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하면서 베프티스트 목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 침례교 줄기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크랜스 라킨스, 그 다음에 프랭크 노리스, 그 다음에 닥터 라크만. 네, 밥존 시니어 사실 감리교 출신이라고. 샘 존스도 그렇고. 그 당시에 감리교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영 웨슬리 있는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바이오빌드 뿌리가 나오는구나. 그것을 공부한 것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많이 들어가기 교회, 일곱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어디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나는지 아시죠? 네, 라우디케에 들어가서는 라우디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으로 여기서.